여러분,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던 분수대 요거를 가져왔는데요. 무한 분수대. 테이핑도 다 해놓은 게 보이시죠?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거를 리뷰하겠다 해놓고 한참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. 근데 보시면 여기 안에 빨간 전선들이 다 보이잖아요. 이거 하나 막아놓긴 했는데 원래 구매할 때 돌덩이 같은 걸 주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제 전 영상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나오는데 전 사실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전에 옛날에 구매했던 행운수 이 하나 몇 개 있거든요. 하나가 아니고. 근데 이게 이거 샀을 때 이 분수대 샀을 때 준 건지 아니면 따로 산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. 엄마 뭐야 뭔지 저리가. 근데 이걸로다가 지금 돌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행운수 잘 쓰지도 않는 거 행운을 불러오는 돌 그런 의미잖아요. 그래서 이거 쓰는 김에 물러도 고장나지 않을 만큼 요거 하나하나씩 막아주고요. 이쁘게 꾸며서 그리고 이제 물까지 넣어가지고 작동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영상 찍고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 되겠죠? 좀 허접하지만 물이 들어간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색깔별로 좀 예쁘게 꾸며줄게요. 이게 보석이 제가 어디서 난 거지? 다이소 키트에서 산 건가? 아니면 뭐 내가 따로 구매한 건가? 좀 이쁘장 안으로 골라서 아무튼 해볼게요. 그 흑돌이나 자갈돌이나 이거 샀을 때 같이 왔던 아이로 할려 했다가 아무 차이도 없어가지고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. 얘는 막 이걸로 막았는데 잘 어울려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일단 이걸로 제가 꾸며서 한번 막아볼게요. 일단 예쁘게 꾸며봤어요. 보이시죠? 여기 불빛이 여기 가운데 나오더라고요. 하얀 돌 있는 부분에 너무 눈이 심하게 부셔가지고 결국엔 돌을 붙였습니다. 피규어도 할까 했는데 어울리는 피규어가 없더라고요. 일단은 요건 연선을 연결해놨기 때문에 감전될 수 있으니까 요런데 잠시만요. 식탁이나 책상 이런데 치우고 닦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위로 아 조심 테이프 한글에 접착 붙지만 붙잡지 요런데 위에 이렇게 딱 올려주고요. 물을 가져와서 부어볼게요. 그리고 이 우주모드 정도 고장났어. 빡살나가지고. 흰. 어쨌든 제가 물을 가져와가지고 한번 부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이걸 좀 뒤로 밀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전원을 켜고요. 뒤에 전원이 있어요. 켜면 이렇게 되거든요.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? 물 가져와서 부어볼게요. 우선은 물을 여기 옆에다 붓고요. 고장날까봐 좀 무서운데 돌로 막아놨잖아요.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고 불안하신 분들은 자갈을 엄청 많이 까시면 될 것 같아요. 소리가 엄청 시끄럽거든요. 윙하고 그 구멍에서 물이 안 나오면은 껐다 켰다를 반복을 하시고요. 계속 처음부터 이제 안 나올 때가 있어요. 아니면 일부 구멍에서 물만 나오거나 그럴 때는 역시 껐다 켰다를 여러 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뭔가 엄청 밝은 눈부신 우드등처럼 했다가 이제 가려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퀄리티 나쁘지 않고 다만 물이 사방팔방 튀기 때문에 요런 데에 좀 튈 수 있어요. 물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터 소리만 빼면은 꽤 힐링할 수 있는 소리거든요. 저는 만족하고요. 불 꺼서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무한 분수 좋아해요. 빗소리 듣는 느낌? 물소리, 폭포 소리. 귀여워, 조용히. 힐링돼. 그러면 이렇게 불 나오는 곳 불빛 부분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죠? 예쁘죠? 물소리 들으면서 자면 좋아요. 다만 모터 소리 이렇게 시끄럽습니다. 저는 이런 소리 좋아하기 때문에 물소리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. 모터 소리만 빼면 좋다는 게 지금 전체적인 평가고요. 10점 만점에 4.9점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뒤에 배경이 참 예뻐요. 저처럼 물에 젖어서 막 찢어지는 거 방지하실 분들은 아니 방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 켜기 전에 테이핑 작업 먼저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 뿅. 이 사이에 물 튀잖아요. 안 떨어지게 조심하시고 콘센트에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감전 사고 예방 조심. 콘센트 가까이에서는 쓰지 마세요. 왜냐면 물이 튀겨서 감전될 수 있답니다. 조심조심 왕조심하고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시면 아주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